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일 오후 5시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을 둘러싼 두 가지 큰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총선이었습니다. 지난 총선. 총선에서 대한민국은 자유우파 진영은 그나마 낙동강 방어선을 확보했습니다. 즉, 개헌 저지선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전체 득표수에서 5대 4 비율로 불리하기는 하지만은 반격할 수 있는 정도의 지지 세력은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우파는 지지 않았습니다. 통합당이 졌어요. 그런데 우파가 확실하게 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하는 식으로 남탓하면 우파도 집니다. 남탓하면 안 됩니다. 자기 탓해야 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안입니다. 지금 신변 이상설이 과연 사실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떠나서 분명히 김정은의 건강에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로 확대되고 있는 북한의 사회 경제 체제의 불안. 이것이 결합되어서 북한의 급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외의 새로운 사태에 저음해서 우리 애국 진영은 뭘할 거냐? 우리 자유 우파 진영은 뭘할 거냐를 제가 메모를 해보고 한 7개 정도의 항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한번 제안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좋은 생각입니다. 저의 좋은 생각 시리즈 제4탄쯤 되겠는데요. 동의하시면 많이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유 우파 진영의 대전략을 이제는 공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 공세적인 방향은 어디냐? 자유통일 전략입니다. 이제는 북한 노무현 정권을 끝장내고 한반도 전체를 자유화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즉, 북한 자유화에 의한 자유통일 전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북한 노무현 정권이 그동안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 노선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드디어 문재인 정권까지 출범시켰던 그런 공세적 전략에 우리도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자유통일 전략입니다. 공세로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김여정 4대 세습 반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유통일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 3개가 있습니다. 북한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 몰아내라. 북한 노동당 해체하라. 자유 통일, 자유 선거하라. 자유 선거하라. 자유 선거 해가지고 정통성 있는 정부를 만들어내면은 그때 통일을 논의한다. 이런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자유 통일 전략입니다. 첫째가. 두 번째는 이번 총선으로 아주 예기치 않는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우파 세력이 그게 바로 미래한국당입니다. 미래한국당은 비례정당 중에서는 득표가 1등입니다. 제1득표 900만 표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석이 19개입니다. 한 석만 추가하면 20석이 되고 그 구성 멤버가 아주 좋습니다. 조태용 씨 같은 유명한 전략통도 있고 신원식 같은 애국 군인 출신도 있고 그리고 지승호 탈북자도 있고 교과서를 바로 세우려는 운동을 끈질기게 했던 정경희 같은 분도 있고, 그리고 윤봉길 의사 손녀도 계시고, 윤창현 씨 같은 자유시장 경제론자도 있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주 취약계층, 소외계층도 잘 대표되고 있는 이 미래한국당이 이제는 독자 노선으로 가서 선명한 자유 우파 정당으로
발전하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이번 총선은 아주 기가 막힌 결과를 하나 만들어내는 게 연동형 비례제가 바로 미래한국당을 출범시키고 그 손학규 세력 즉 뭡니까? 민평당입니까? 을 완전히 몰락시켜버리고 또 정의당을 아주 축소시켜버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역이용해가지고 미래한국당을 통합당과는 분리되나 통합당과는 협조할 수 있는 선명 자유 우파 정당으로 밀어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원내 교섭 단체를 만들면은 미래한국당이 제3당이 됩니다. 제3당이 되면은 아주 목소리가 커집니다. 제1당은 민주당, 제2당은 통합당, 제3당은 한국당. 이렇게 하면은 2대 1 구도가 형성되는 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미래한국당이 독자 노선으로 가도록 여러분들이 이 미래한국당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통합당과 합치지 말라. 미래한국당이 독자 노선으로 가면서 분진 합격 정신으로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또 경쟁할 때는 경쟁하는 겁니다. 미래한국당도 대통령 후보감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구나 미래한국당의 장점인 지역구가 없으므로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하면서 포퓰리즘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실사구시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4년의 임기가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4년 뒤를 걱정하기 전에, 그 전에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데 미래한국당이 결정적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파가 그동안에 선명한 우파 이념 정당의 등장을 학수고대했는데 사실은 미래한국당이 그럴 만한 자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매력 있는 우파가 되기 위한 우파의 반성과 자정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파가 어떻게 하면 매력 있는 우파가 되느냐? 매력이라는 것은 여기서 멋지다, 교양 있다, 그리고 참 대화가 된다, 그리고 희생한다, 이런 자세를 보여야 우파를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태극기 흔들면서 보함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파의 미학을 찾아야 됩니다. 우파의 미학은 절도 있고, 애국적이고, 책임지고, 무엇보다도 거짓말하지 않고, 그리고 교양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우파가 되기 위해서는 특히 기성세대가 자신의 몸가짐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짜증내는 우파, 항상 성낸 얼굴을 하고 있는 우파는 안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네 번째, 2022년 대통령 후보 찾기 운동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 후보감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 말고 새 인물을 찾아야 됩니다. 이번에 새로 국회의원이 된 분들 중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토리가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즉, 감동을 주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스토리가 있는, 감동을 주는 경력을 쌓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저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았을 때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나이 중요합니다. 젊으면 더 좋죠. 다섯 번째, 정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지금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재난지원금을 애국자 양성에 돌려야 합니다. 애국단체 지원금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매력 있는 우파를 어떻게 양성할 거냐 하는 고민을 하다가 이미 기존에 북한 인권운동이라든지 또는 이승만 박정희 정신 이어가기 운동이라든지 또는 광장에서 용감하게 싸웠던 단체라든지 또는 탈북자, 국군포로 운동을 하는 분, 송환 운동을 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지원금을 돌리면은 이것도 아주 이 우파 진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우파 진영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재난 지원금 받아서 애국자
양성합시다. 여섯 번째입니다. 오는 6.25 70주년 늘 뜻깊게 기립시다. 이 정부는 6.25 남침 70주년 행사를 지금 아직도 제대로 홍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6.25는 그 6.25의 추억은 우파의 크나큰 자산입니다. 6.25를 이야기하면은 남한의 종북 세력, 북한 농당 정권을 아주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의 큰 힘이 바로 6.25에서 나옵니다. 6.25의 영웅들 이야기, 6.25에서 싸웠던 소년병 이야기, 그리고 6.25가 바로 한미동맹을 만들어냈고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지도력이 있었던 사실, 이 6.25의 추억을 가지고, 6.25 70주년의 추억을 가지고 올해의 분위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역시 사상투쟁을 해야 됩니다. 사상투쟁. 공산주의 세력과의 사상투쟁을 해야 됩니다. 사상투쟁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과 이념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비핵화 선언 2주년을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논평을 했는데 거기에 중요한 어떻게 보면 청기 누설에 가까운 고백이 있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뭐냐? 연대와 협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북한 노동당 정권과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이 판문점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판문점 선언이 비핵화 선언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온데간데없고 공산당인, 적인, 민족 반역자인, 반인류 범죄 집단인 김정은 정권과 연대하고 협력한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공산연대 정권이 됩니다. 용공 정권 차원을 넘었습니다.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공략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을 사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이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다음 선거는 안보, 외교, 통일 문제로서 결판이 나도록 사상투쟁을 해야 되는데 이 사상투쟁은 표가 안 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상투쟁에서 이겨야 정책투쟁에서 이길 수 있고 결국 국민들을 깨어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노력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국민들이 속지 않는 국민들이 되도록 흔들어 깨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1, 2, 3, 4, 5, 6, 7, 7개 사안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더 붙인다면 이 모든 것의 승부는 어디서 나느냐? 인격과 인격의 대결에서 어느 쪽 인격이 매력 있느냐로 판정이 될 것입니다. 물끄러미 자유우파와 종북 세력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표를 던지느냐, 교양 있는 사람들, 매력 있는 사람들 쪽으로 표가 올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일곱 개 사안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한국의 자유우파 세력이 이렇게 축소되고 위기에 처한 원인은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첫째는 자주국방 의지를 우파가 포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너무 의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끔은 사대주의적 성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산당은 절대 악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한글 전용을 함으로써 한자를 포기함으로써 한국어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인문교육의 터전이 허물어졌습니다. 네 번째는 명문고를 평준화한다고 없애버림으로써 이 국가 엘리트가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국민 교양의 붕괴와 국가 엘리트의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터전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제가 오늘 한 7개 정도 별로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잘 해석해서 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해가지고 이게 힘이 되고
대안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많이 확산시켜야 됩니다. 좋은 것을 널리 확산시키는 것. 그리고 여기 제가 당원 가입 운동을 제창을 했는데, 이제 국민으로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자유우파 정당의 당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 당원이 될때 힘이 생기고 책임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당원으로서 말하는 것과 그냥 논평자로 말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다른 것입니다. 당원 운동, 자유우파 당원 되기 운동을 강력히 말씀드리면서 저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